백반이면 한 시간 후 들어가 보니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는 가게 안. 여기도 손님 가득, 저기도 손님 가득.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찬 손님들을 보니 아무래도 궁금해지는 게 있지요. 손님이 장난 아니에요. 월 매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달에 저희가 2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한 달에요? 2억, 연매출 24억. 와, 대단하시네요. 회식의 정체는?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이건 반찬 아닌가요? 무생채, 백김치, 그리고 한국인이 살아가는 반찬 장아찌 3종 세트와 밥두둑 갈치 속젓까지 영락없는 한식 반찬인데, 반찬이 오늘의 서울 특별식인 건가요? 아니, 백반이 얼마나 팔리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인공 금정.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한국 소시지 2인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본 스테이크. 단식과 기본 스테이크의 환상적인 만남. 오늘의 서울 특별식 스테이크 백반입니다. 고기 중에 고기는 단연컨대 바로 한우. 안심과 등심 모두를 맛볼 수 있는 한우 기본 스테이크를 한식 반찬들과 함께 어울려 먹으면 한국인 입맛에 딱이라는데 어때요, 그 맛은? 이색조합이 너무 맛있어요. 고기는 백김치에 싸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지만 백김치도 맛있어서 같이 씹으니까 더 상큼하니 좋은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특별한 스테이크 백반은 젊은 연령층에게도 인기 만점. 스테이크 집과 스테이크 먹으면 좀 느끼할 때 있거든요? 물린다? 근데 밑반찬 자체가 한식이니까 훨씬 더 깔끔하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춘 스테이크 백반. 저는 스테이크 하우스를 가보면 거의 이제 반찬이 이제 피크이를 하고 이제 살라핀을 거기다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한식이 주식이다 보니까 무생채라든지 다른 반찬 곁들여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기만 들어도 기운하네요. 19살 때부터 요리 얘기를 걸어왔다는 사장님. 요식업 경력 23년의 노하우가 이 스테이크에 담겨있다는데요. 과연 그 맛의 비밀은 뭘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는 순간 주방 안쪽 비밀의 문이 열리고, 뭐라? 전부 다 고기네요! 고기를 숙성해서 사용하세요? 네, 저희는 드라이 에이징하고 웨드 에이징을 두 가지 다 해서 교체 숙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공기로부터 차단해 수분을 가둬 숙성시키는 웨드 에이징과 공기에 노출시켜 숙성시키는 드라이 에이징을 번갈아가며 교차 숙성시키는 것이 고기 맛의 비법! 40일간 숙성시켜 육질은 부드럽고 풍미는 더 깊어진 고기!